민정수석실 또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문제를 법무부에 조사 요청을 했겠죠. 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최강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중에 뜬금없이 지금 동료 의원의 이름을 허위사실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를 하는 건 반부패 비서관이에요. 그 잘난 검찰 출신. 제가 이거 난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사정보에다가 그런 거 적힌 게 있는지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아버지 위주로 돌아갔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보도들이 다른 데서 따라붙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게 파다한 사실이었다. 그거는 결과론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위 이제 본인의 문제였다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 검사 개인의 비리에 관한 문제였다면 검찰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250명이나 되는 중앙기관 검사 그 중에서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이런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알 수 없었고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았으면 인사검증을 통과시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만약에 진짜 본인의 문제 그러였다면 당시에 뭐 꼭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뭐 청와대의 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 삼았을 겁니다. 당시에 본인의 문제로 집중되는 보도가 아니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파악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당시에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게 본인의 문제였다면 그 감찰관한테 조사를 지시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본인의 문제였다면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소위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민정수석실 또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문제를 법무부에 조사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조사 요청이나 조사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인사 자료에도 그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운 구조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최강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질의하시는 중에 뜬금없이 지금 동료 의원의 이름을 허위사실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게 무리가 빚어졌고 사실로 확인됐으면 대검 법무부 감찰은 물론이고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가만히 놔뒀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제발 좀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측근비리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다 없앤 정부에 소속돼 있는 당의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업무를 하는 거는 반부패 비서관이에요. 그 잘난 검찰 출신, 특감반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라서 확실하게 밝히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순신 검사 27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대검 검사급 검사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게 공직기관 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동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분위기가 너무 그렇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차분하게. 네,